아니 자꾸 지 자랑만 하는 사람을 도대체 누가 좋아합니까? 다 싫어하지. 근데 솔직히 우리도 가끔씩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긴 있어요, 그죠? 자랑은 하고 싶은데 자랑하면 다른 사람은 싫어하고 이럴 때는 뭐야 이거? 이게 뭐냐면 주부생활. 여러분들 아마 모르시겠지만 주부생활이 제가 어렸을 때 미용실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만한 두꺼운 그런 잡지 주부생활이 그게 꼭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아줌마들 이렇게 보고 나도 보고 막 그랬었는데 주부생활이 이 잡지가 하나가 왔습니다. 살림과 육아를 아내의 영역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세상사가 만만치가 않다. 요즘 남편들의 이야기. 근데 여기에 홍석천 감성대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봤어요 이거. 와 더 웃긴 건 그 앞장에 내가 진짜 너무 웃기잖아.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자랑을 주부생활 나왔어. 이렇게 살짝 웃으면서 이렇게 자랑을 무마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조금 덜 힘입죠. 여기서 조심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안 웃기면 망한다. 사실 올 한 해 저에게 있어서는 상반기가 가장 힘들었어요. 왜냐면 상반기에 책을 내고 클래스 101을 런칭하면서 일단 육체적으로 하루에 수면 시간이 막 4시간 막 이렇게 되니까 몸이 많이 버티질 못했던 것 같아요. 머릿속에 이렇게 엉키고 설켜있던 경험들과 생각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그걸 정리해서 이렇게 아웃풋을 빡 이렇게 내야 되는 그런 하나의 도전인데 그래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거를 제가 하게 된 계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어찌됐건 시간은 흐른다 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힘이 들건 놀았건 재밌었건 어쨌든 시간은 흐를 거고 내가 뒤돌아 봤을 때 남는 건 결과물인데 아 그래 한번 결과물을 만들어 보자 라는 마음으로 상반기 때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옆에서 아내도 보면서 와 진짜 뭐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만 라고 할 정도로 진짜 막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그렇게 결과가 나쁘지 않고 하나씩 둘씩 지금도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책도 3세를 찍었고 특히 클래스 101 강의 같은 경우에는 런칭 해놓고 사실 제가 홍보도 제대로 못하고 이랬는데 실시간 인기 순위에 오르고 뭐 카테고리별로 뭐 라이프 스타일이나 뭐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이런 카테고리에서 1위를 오랫동안 지키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저의 결과물을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거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101에서 했던 그 자존감 수업은 되게 사실 저에게도 도전 같은 거였거든요. 유튜브는 호흡이 되게 빠른데 이 빠른 호흡으로 내 생각을 온전하게 깊게 전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이 자존감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26개의 강의를 5시간 넘게 이렇게 이야기한 그 강의인데 제가 유튜버로서 영상을 만들 때도 그렇고 강연자로서 강연을 할 때 아 이거 만족스럽다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는데 이 자존감 수업은 제가 되게 애정하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뿌듯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 결과물에 대한 이런 자랑이 아니라 이 과정, 이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프로세스, 이 스토리에 집중을 시킨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피땀 눈물 흘려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한 거에 스토리에 집중을 하면서 당신의 성취에 박수를 보내주고 축하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기업이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브랜딩이라고 하고 개인이 이런 것들을 잘한다고 하면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기도 하죠. 아, 그리고 한 가지 말하지 않은 게 있는데 실버 버튼이 지난주에 저희 집으로 도착을 했어요. 근데 아직 아까워서 언박싱도 못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제가 뭐 잘한 게 아니라 나를 지지해준 아내와 나 언제나 존재만으로도 나에게 힘이 돼주는 나의 아이들 그리고 이 영상을 바라보고 있는 구독자분들이 없었으면 이럴 수 없었던 것이겠죠. 라고 하면서 이 공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던지는 거야. 아무리 내가 진짜 이번엔 쩔었지 라는 마음이 들더라도 그 결과에 숨은 공신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이 영광을 그들의 덕수로 돌리는 거. 60여 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이렇게 멋진 밥상을 이렇게 차려놔요. 그런 저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룰 넘버 4, 다짜고짜 밑도 끝도 없이 자랑을 해라 라는 건데 저는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 나왔습니다. 언젠간 잘리고 회사는 망하고 우리는 죽는다. 책 제목이 꽤 도발적이다.
제가 출연한 건 아니고 제가 소개가 됐는데 무려 4분이나 소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비워터 채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제가 쓴 책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제가 책을 쓰고서 언제가 제일 좋았지라고 하면 베스트 3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 세화 해변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했었던 거, 그리고 두 번째가 교보문고에 가가지고 내 책들이 막 이렇게 막 전시가 돼 있는 거를 봤던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번에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 소개됐던 것 같습니다. 요거 좀 이따가 바로 이제 틀어 드릴 거거든요. 그거 들어보시면 되고, 제가 책에 담고 싶었던 메시지를 따스한 시선으로 봐주고 따뜻하고 멋진 목소리로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배철수의 음악 캠프는 어떤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브랜드화 된 상징적인 방송인데, 저도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 보고 싶은 사람으로서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빌드업 하기 위해서 제가 자랑에 대해서 라라락 떠든 겁니다. 그러면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 소개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작년 가을에 종영한 MBC TV의 예능 프로 아무튼 출근 생각을 한다. 날씨가 좋으면 좋아서, 날씨가 나쁘면 또 나쁜 대로 직장인들은 거참 출근하기 딱 좋은 날씨네 하면서 출근을 한다. 출근해서는 네, 네. 냉냉냉 소리를 입에 붙이며 보낸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직업과 밥벌이가 있고 온갖 일터로 출근하는 정말 다양한 직장인이 있다. 그중 입사 10년 차인데 여전히 말단에서 쬐끔 올라간 대리였던 직장인 생각을 한다. 신인류 직장인이 해방일지를 썼다. 저 방송에 잘 나오려고 어제 머리 볶았어요 하면서 용모 단정하지 않고 복장 준수하지 않은 모습으로 출연했던 만년 대리 이동수 씨. 나를 싫어하는 사람요? 저도 싫어하면 됩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인생이니까요. 당연한 말을 당연하게 했을 뿐인데 방송이 나가자 졸지에 유명 직장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 여파를 몰아 책까지 내게 되었다. 언젠간 잘리고 회사는 망하고 우리는 죽는다. 책 제목이 꽤 도발적이다. 책에 실린 작가 소개의 말 몇 줄. 인본주의자로 활동해본 적은 없지만 인본주의자다. 모든 차별을 싫어한다. 엘리베이터와 택시에서 인사를 잘한다. 어릴 적 내가 생각했던 나의 미래보다 지금의 나는 훨씬 더 잘 살고 있다. 첫수는 오늘 잘, 망, 죽 세 글자가 눈에 확 들어오는 책에서 처자식 딸린 직장인의 천하태평 발언을 접한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다만 그 부자의 기준은 어떤 박사님이 정한 기준, OECD 평균, CNN에서 보도한 기준이 아니다. 대한민국 평균 자산도 아니다. 어떤 집과 어떤 차를 소유한 몇십억대 부자도 아닌 내가 정한 기준의 부자가 되고 싶다. 노후 걱정 없이 집 한 채와 차 한 대가 있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축하할 일이 생겼을 때 멋지다고 말하며 술 한 잔 살 수 있는 사람. 가족과 함께 건강한 음식을 먹고 가끔 기부도 하면서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 이게 내가 꿈꾸는 부자의 모습이다. 다른 사람이 그에게 부자냐고 물으면 아니요 하겠지만 그 자신이 스스로에게 부자냐 물으면 그는 그렇다고 답할 거라고 한다. 오늘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그러면서 은근히 제가 제 자랑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당분간은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유튜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빵이지롱. 실버 버튼 언박싱 해야 되지롱. 자랑은 뭐 좋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자랑해야 될 게 있다면, 내가 피땀 눈물 흘려서 얻은 것이 있다 라고 하면 얼마든지 자랑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누군가 만약에 피땀 눈물 흘려서 이룬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해준다 그러면 지체 없이 박수를 쳐주는 그런
대인 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바라볼 테니까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